성종실록 150권 성종 14년 1월 1일 가보 첫 번째 기사 1483년 명성화 19년 임금이 벽관을 거느리고 망골례를 행하였다. 또 대왕 대비 인수 왕 대비 인해 왕 대비에게 하례하고 표리를 올렸다. 성종실록 150권 성종 14년 1월 1일 가보 두 번째 기사 1484년 3년 명성화 19년 근정전에 나아가 하례를 받았다. 성종실록 150권 성종 14년 1월 1일 가보 세 번째 기사 임금이 삼전에 진년하고 종친 일품과 육조 판서를 명하여 불러 술과 풍악을 하사하였다. 또 무신 정이품 이상과 입직한 제장 겸사복 내금이 등에게 명하여 사후 화계하였다. 성종실록 150권 성종 14년 1월 1일 을림이 첫 번째 기사 사헌부직병 주오비가 와서 아뢰기를 임보형을 이제 사측으로 제수하였는데 임보형은 전에 그 안에 양씨를 음분한다고 무고하고 종을 시켜서 끌어내게 하였으므로 유사가 신문하여 죄를 과하였는데 이제 또다시 벼슬하는 대열에 끼게 되었으며 이 선남은 일찍이 괴산 군수가 되어 함부로 형벌한 까닭으로 벼슬을 깎아 영구히 소용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제 동령부 판관으로 제수하였으니 이 승수는 대왕 대비의 도서를 위조하였다가 이리 발각되어 죄를 받았는데 이제 또 승진하여 당상관이 되었습니다. 오직 이세 사람은 사람들이 모두 천하게 여기는데 신은 극이 의혹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승수는 대왕 대비에 가까운 친척이고 임보형도 왕 대비의 친척이므로 모두 명을 받들어 소용한 것이다. 이 선남도 반드시 소용하라는 명이 있었을 것이니 이조에 물어보라 하였다. 성종실록 150권 성종 14년 1월 2일 을미 두 번째 기사 공조판서 손순효가 상소하기를 신이 자헌대부에 임명된 지 오래되지 않아 특별히 정헌대부로 승급시키시니 돌이켜보건대 될 것만큼 보탬도 없었는데 은혜가 바라는 밖에 나왔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빨리 성령을 거두소서 하였다. 또 글을 올리기를 신은 본디 초야에 있는 몸으로서 학문도 허술한데 다행히 첫눈에 한번 닥치는 기회를 만나 풍은 지회에 참여함을 얻었으며 잘못 성상께서 알아주시는 은혜를 입어 외람되게 높은 지위에 올랐으니 학이 헌을 탔다는 비난을 남겼고 제가 어설에 있다는 풍절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항상 손발이 부러져 음식을 엎질렀다는 경계를 마음속에 품고 있는데 어찌 끝없는 욕심이 있겠습니까? 이제 성상의 묵기를 좋아하시는 큰 지혜로 있는데 어찌 끝없는 욕심이 있겠습니까? 이제 성상의 묵기를 좋아하시는 큰 지혜로 인하여 어리석은 신하의 거칠고 좁은 소견을 모두 해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선에게 취하여 예감이 더럽혀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한달 내에 두 번이나 내린 은혜를 받았으니 조정에 대하여 매우 부끄러우며 황송하고 두려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역경에 이르기를 짐을 지고 수레를 탄 것이라 도둑이라 이른다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천도는 가득한 것을 이지러지게 하고 겸손한 것을 보태게 한다고 하였으니 엎드려 바라건대 빨리 성령을 거두어 소신으로 하여금 분수를 편안하게 여기고 만족한 것을 알게 하소서 하여 여생을 온전하게 하신 다음에 또한 겸마의 수고로움을 다하는 성은의 만분의 하나라도 보답할 것입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작상은 임금이 하는 것이니 신하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니 경은 말하지 말라. 내가 경의 벼슬을 올린 것은 반드시 까닭이 있다 하였다. 풍운 지회는 영명한 군주와 현신의 서로 만나는 일이다. 학이 헌을 탓하는 비난을 남겼고는 춘추 때 위나라 의공이 학을 좋아해 학에게 대부의 직지를 주고 대부의 녹으로 먹이게 하였는데 뒤에 전쟁이 나자 갑옷을 지급받은 위나라 군사들이 모두 말하기를
학에게는 높과 지위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는가 한 고사에서 인용된 말인데 하는 것 없이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을 비난한 것이다. 허는 대부 이상이 타는 쓰레이다. 제가 어살에 있다는 풍자를 일으켰습니다는 시경 조풍 후인편의 사다세가 어살에서 날개도 적시지 않네라는 것을 인용한 것으로 소인이 조정에 있는 것을 풍자한 것이다. 쟤는 사다세이다. 항상 솥발이 부러져 음식을 엎질렀다는 경계는 역경 정괴에 솥의 발이 부러져 여러 사람이 먹을 음식을 엎질러 버렸다라는 것을 인용한 것인데 재상이 그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이를 그르친다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성종실록 159권 성종 14년 1월 2일 을미 세 번째 기사 임금이 창덕궁으로 돌아왔다. 성종실록 159권 성종 14년 1월 3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증공이 창덕궁으로 돌아왔다. 성종실록 150권 성종 14년 1월 4일 성종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150권 성종 14년 1월 4일 정류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 박형문과 헌납 이 종윤이 등이 아뢰기를 신등이 전에 응방에 대한 것을 대전에 첨부하여 기록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논하였으나 윤호를 받지 못하였으니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반드시 전달한 자가 잘못한 것이지 내가 들어주지 않은 것이 아니다 하고 지사 홍응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응방에 대한 것은 대전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다. 임금이 좋아하면 하는 것이고 좋아하지 아니하면 파는 것인데 하필 대전에 기재할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박형문 등이 또 아뢰기를 이 선남은 일찍이 영구히 소용하지 않는 죄에 연좌되었는데도 벼슬을 세수하였고 이 승수는 대왕 대비의 도술을 위조하였는데 당상관에 임명되었으니 매우 옳지 못합니다. 그리고 임보영은 그 아내의 실행을 거짓 고하였으니 야박한 행실이 더할 나위 없이 심한데 이제 사축으로 삼으셨으니 사축은 한사의 장인데 어찌 능히 그 요속을 거느릴 수 있겠습니까? 배치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선남은 허통하도록 한지 이미 오래되었으며 이 승수는 나이가 늙었다. 보통 사람도 들어는 노직으로 당상관에 오르기도 하고 혹은 화공과 의원으로서 당상관에 오르기도 하는데 이 승수도 역시 이런 류이며 이를 맡기는 직분은 아니다. 그리고 임보형은 왕 대비의 지친이기 때문에 쓴 것인데 인기가 적합하지 않으면 마땅히 서반으로 옮길 것이다 하였다. 박형문이 또 아뢰기를 요즘 여러 번 정강으로 인하여 시신이 혹시 술이 취해서 실례를 하는데 근자의 손수녀가 아뢰기를 신이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 의자에 앉아서 약주를 마시면서 야인을 잡아다 형틀을 채우고 주의를 묻겠습니다고 하였으니 이 같은 농담을 어찌 임금 앞에서 발할 수 있겠습니까? 매우 옳지 못합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무릇 사람이 취하면 반드시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인데 임금과 신하 사이에 품은 것을 반드시 진술하는 것이 무엇이 옳지 못한 것이 있겠는가? 만약 머리와 꼬리를 두려워하여 말을 골아서 발하면 교언영색하는 것인데 이것이 옳겠는가? 사람으로 하여금 임금 앞에서 담론하지 못하게 하면 임금이 누구와 같이 사람의 얼지를고 어지질 못한 것과 정치에 잘하고 못한 것을 논하겠는가? 대간의 말이 매우 옳지 못하다. 손수녀의 말이 비록 오활한 듯하나 다만 마음속을 털어놓았을 뿐이다. 무슨 다른 뜻이 있었겠는가? 군신 사이에는 항상 공격하는 것만을 주로 할수 없다 하니 박형문이 한마디 말도 못하고 물러갔다. 물러가서는 주상의 노여워함이 두려워서 성종에 나아가 대죄하려고 했는데 임금이 끝내 묻지 아니하자 그제야 물러갔다. 노직은 늙은이를 우대하여 주던 허직의 벼슬이다. 인기는 사람의 됨됨이다. 교원영색은 말을 교묘하게 하고 얼굴빛을 아름답게 합니다. 곧 발라 맞추는 말과 알랑거리는 태도이다.
성종실록 150권 성종 14년 1월 4일 성룡 세 번째 기사 골간 동지 중추 이도 롱오 등 일곱 사람과 올즈갑 야당기 등 여섯 사람이 와서 토의를 바쳤다. 성종실록 150권 성종 14년 1월 4일 정룡 네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박형문이 좌자를 올리기를 별설과 상은 임금이 세상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연마하게 하는 것인데 창리에게 사사로이 할수 없습니다. 비록 혹시 한때 은혜를 미루어서 모후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하더라도 완악하고 야비한 무리는 노경하여 천작을 욕되게 할수 없습니다. 임보용은 그 아내 양씨가 그 조카인 한환과 사사로이 간통하였다고 무고하고는 중으로 하여금 욕보이게 하여 더러운 말을 참아들을 수 없게 하였으니 그 야박한 행실과 나쁜 마음을 알수 있습니다. 마땅히 종신토록 물리쳐버려서 사류에 끼이지 못하게 하여야 할 것인데 당시에 다만 너그러운 법에 따라 고심만 빼앗았습니다. 그것도 다행스러운 일인데 어찌 갑자기 벼슬을 더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승수는 대비의 도수를 위조하여 승인의 관문을 만들었으니 그 광망하고 행실이 나쁨을 알수 있습니다. 마땅히 법으로 처치할 것인데도 중한 형벌을 면하고 위직을 잃지 않게 한 것도 다행인데 어찌 다시 당상관으로 승진시켜 조정을 더럽히게 하겠습니까? 이 선남의 죄는 비록 두 사람에게 비교할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미 지나친 형벌로 사람을 죽여서 영구히 소용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몇 해가 안 되어 별세를 주었으니 이렇게 하면 전하의 정형이 악한 것을 징계할 수 없고 작상이 착한 것을 권할 수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빨리 성령을 거두치고 임보형도 서반에 소용하지 마시어 조종의 바라는 바에 봉하신다 매우 다행스러움을 금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성종실록 150권 성종 14년 1월 4일 정류 다섯 번째 기사 영도년 이상 의정부 육조의 당상관을 불러 전교하기를 내가 옛일을 보건대 8살에 세자를 봉하는 것이 예의인데 이제 원자의 나이가 이미 8살이므로 명위를 정할 만하다. 전에 온 조서에 만약 주청할 일이 있거든 모름지기 한 명이를 보내라고 했는데 지금 정승이 아무런 탈이 없으니 보낼 만하다. 경등의 뜻은 어떤가 했는데 정창손 윤사헌심의 윤필상 홍응이 의논하기를 세자 책봉을 청하는 것은 빨리 거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를 주청할 때에 인준하는 회답의 칙서를 겸해서 청하여 사자에게 바로 붙여 보내게 하면 저절로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중국 사신이 나오면 흉년에 접대하는 폐단이 작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명이를 성지를 받으러 보내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듯하며 정동도 한 명이가 들어오면 별 헌을 면제할 수 있다고 했으니 이와 같으면 비록 들여보내더라도 가하겠지만 만약 진짜 승지가 아니라면 별 헌을 반드시 없애지는 못할 것이며 정동의 술책 속에 떨어져 후세의 우승거리가 될까 두렵습니다. 하고 노사신 윤호 어세공 손순효는 의논하기를 한 명에는 외국의 소신인데 예전에 비록 일찍이 중국 조정에 들어갔었다 하더라도 황제가 어찌 지금까지 기억하고 못 잊어하겠습니까? 이는 반드시 정동이 중간에 산 짓이며 참으로 성지가 있었던 것은 아닌데 싶습니다. 이것은 작은 일이므로 따라도 무방하겠으나 뒤에 이보다 큰 일이 있어 또한 성지라고 한다면 하나하나 들어주고 따르겠습니까? 처음에 상가하지 않는다면 끝에 봐서 생기는 폐단을 구제할 수 없습니다. 또 세자 책봉을 청하는 것은 반드시 한 명회가 가야만 인준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하고 이극배 강이맹 허종 이승서 정괄 이덕량 변종인 여자신 조익정 이약동 한한 권정 이유 이맹현 유순 성현 이측은 의논하기를 한 명회를 들여보내는 일을 이미 성지라고 말하였으면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이라고 미리 탐지하여 보내지 아니할 수는 없습니다. 또 정동이 말하기를 한 명예가 들어오면 별호는 없앨 수 있다고 하였으니 우선 정동의 말을 따르면 혹시 면제할 도리가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한 명예가 아뢰기를 신자가 군부의 명령에 대하여는 물불을 감히 가리지 못할 것입니다. 더구나 이 주총은 신하의 영광인데 신이 어찌 감히 사용하겠습니까? 다만 신의 나이 이제 곧 70이 되므로 아침에 저녁을 염려할 수 없으니
군명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159권 성종 14년 1월 4일 정류 여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좌부 승지 강자평이 여러 의논과 한 명의 말을 들어서 아뢰자 임금이 승지 이세자와 강자평에게 이르기를 경등의 뜻은 어떠한가 하니 이세자 강자평이 대답하기를 조서에 한 명이를 들여보내라는 일은 반드시 정동의 계책일 것입니다. 지금 황제가 오직 정동의 말만 듣는데 이제 만약 한 명이를 보내지 아니하면 정동이 반드시 노여워하여 거짓말을 꾸며서 다른 병구를 만들어 일이 생길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였다. 한 명에게 전교하기를 황제의 명령이 있고 정승도 병이 없으니 사양하지 말고 가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159권 성종 14년 1월 4일 정류 일곱 번째 기사 약방 제조 정창손 권찬이 와서 아뢰기를 온탕은 본래 약을 치료하는 것이나 도리어 다른 병을 얻는 자가 많습니다. 대왕대비께서는 춘추가 이미 60이 넘으셨고 병이 뱃속에 있으며 또 어슷날 드시지 않아서 기운이 이미 약하십니다. 신은 이로 인하여 다른 증세가 생기면 병이 더욱 위에 들어왔을까 두렵습니다. 참컨대 온탕을 정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나도 이를 헤아린 지 오래되었다. 그러나 대왕대비께서 하시고자 하니 가나여 말릴 수 없다. 비록 온양에 행차하시더라도 기운이 만약 순조롭지 못하시면 그때 가서 정지할 수도 있다 하였다. 성조실록 159권 성종 14년 1월 4일 정유 여덟 번째 기사 사무의 사례기를 신윤자가 후수가 없어 동생의 아들 신승연을 아들로 삼았는데 신승민의 고장에 이르기를 신윤자의 이 포한 문기는 모두 신승연이 위조한 것이므로 대종의 제사를 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신등이 입후한 문서를 보니 과연 의심스러울 만한 형상이 있어 신용할 수가 없으나 신윤자의 아내 이씨의 공함에 답한 내용을 보면 그것은 같이 의논하여 후사를 세운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나 대종 신자수의 봉사는 신윤자가 마음대로 전할 것이 아니므로 마땅히 신승민이 맡아야 할 것이고 신윤자의 제사는 신승연이 맡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는데 명하여 영도령 이상 의정부 우육조에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손 한 명의 심에 윤사헌, 윤호, 이계손, 정괄, 여자신, 이맹현, 유순, 성현 이 측은 의논하기를 아랜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홍흥, 강희맹, 허종, 이승소, 오세공, 변종인, 조익정, 이약동 하나는 이육은 의논하기를 신자수의 장자가 후사가 되고 차자 신윤자도 후사가 없으므로 신윤자가 동생의 아들 신승연을 후사로 삼았으니 이는 그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이미 아들이 되었으면 제사를 받드는 것은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자수의 셋째 아들의 아들인 신승민에게 제사를 받들게 하는 것은 대전의 본의가 아닌데 마땅히 제사를 받들어야 한다는 것은 알수 없습니다. 상상께서 재량하소서 하고 손순효는 의논하기를 장자가 후사가 없고 차자도 후사가 없으면 셋째 아들의 아들이 대종의 제사를 받들어야 한다는 것이 진실로 바른 논의이나 다만 본조에서는 이 포한 아들이 그대로 대종을 제사하여 이미 경례를 이루었으니 다투는 단서가 생길까 두렵습니다. 상상께서 재결하소서였는데 전교하기를 신승연은 신자수의 친손자인데 둘째 아들 신윤자의 후사가 되었으니 신자수의 제사를 신승연으로 하여금 맡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이 뒤로는 먼 친족을 후사로 세우는 자는 이 예에 의하지 않도록 하라 하였다. 공함은 당생관이나 부녀자를 헌부에서 신문할 때 서면으로 취조하는 것이다. 성조실록 159권 성종 14년 1월 6일 4일 정류 아홉 번째 기사 사무의 사례기를
형조 정랑 박인부가 죄수 중근이 병이 있는 사실을 알면서 억지로 고신하다가 인하여 치사하게 한 형상이 매우 명백한데 스스로 자복하지 아니하니 참컨대 추신하여 지극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영도령 이상과 의정부 6조에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선 심회 윤선 이극배 등이 의논하기를 중근은 범한제가 간사하고 원악한 것이 더할 수 없이 심한데 만약 전의 병이 나지 않았다면 마땅히 형장을 맞을 때에 어찌 말이 없었겠습니까? 그의 시친도 병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으니 전의 병이 나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 안부는 법대로 고문한 것에 불과한데 증군이 우연히 죽었을 뿐입니다. 만약 병든 죄석에 형부를 가한 것으로 논하여 송정에 나치하면 애매할 뿐만 아니라 대체를 이룰 듯하니 상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홍은 노사신 강희명 허종 이승수 어세공 이계선은 의논하기를 중군이 세 차례 고문한 뒤에 죽었으니 병든 죄수에게 형부를 더한 것으로 의심되나 박 안부가 이미 잘못 형부란 정상이었고 또 이르기를 중군의 병은 전옥이 처음 보고한 뒤에 다시 처파하지 아니하였고 고문하는 저음을 당하여 중군의 병이 나지 않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으니 과연 말한 것과 같다면 마땅히 다시 사실을 조사해야 할 것이므로 아직 나와서 지극하지 말게 하는 것이었다겠습니까? 하고 손순효는 의논하기를 나쁜 말로 선비를 욕한 것은 중군의 죄이고 병을 칭탁하여 형벌을 늦추려고 하는 것은 죄수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병상이 가볍고 중한 것을 의원이 일찍 신보하지 아니하였고 중군이 형벌을 당할 때에도 병이 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 안부는 용서할 만한 정상이 있으니 다시 물어서 사실을 조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 맹현, 유순, 성현, 권정, 이 약동, 변종인은 의논하기를 무릇 옥수가 병이 있으면 옥간이 형조에 고하고 보고한 뒤에 나지 않으면 날마다 다시 보고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런데 중근은 병상을 형조에 보고한 뒤에 다음날 다시 보고하지 않았으니 이는 옥간이 중근의 병이 나은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형조에서는 법에 의하여 신문하다가 우연히 치사하였으니 과실이 아닌 듯합니다. 병을 보고한 뒤에 날마다 다시 보고하는 것은 예의이나 사물로 하여금 다시 상과에 아뢰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정괄 여자신 조익정은 의논하기를 중근이 비록 세 차례 고문을 당하고 죽었으나 그 사이에 잘못 형벌한 형상이었고 다만 20일에 병을 보고하고 23일에 형벌을 더할 때 다시 병이 나 왔는지의 여부를 검핵하지 아니한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나오게 하여 추구한 뒤에 죄를 정할 것은 아닙니다. 성상께서 재결하소서 하였는데 의금부에 전교하기를 박안부는 형부를 잘못한 형상이 없는데 중근이 옥에서 죽었으니 진실로 의심스러울 만하다. 자세히 다시 조사해 아뢰라 하였다. 추신은 죄성을 분간하기 위해 당사자가 해당 관청에 출두하는 것이다. 시치는 살해를 당한 사람의 친척이다. 송정은 송사를 하던 곳이다. 신분은 고하여 알려 줍니다. 참으로 중요하다. 성조실록 159권 성종 14년 1월 4일 정요 10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김자정, 경상조화도 병마 절도사 윤말손, 경상우도 병마 절도사 왕종신에게 하사하기를 사람들이 말하기를 병마 절도사와 수군 절도사 주장의 두 영이 모두 울산 한 고을 안에 있어 공돈하는데 패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잠옷 앞뒤에서 호응하여 적을 방하는 형세가 없다고 하니 마땅히 나누어서 두어야 할 것이나 진을 설치하는 것은 큰 일이므로 멀리서 헤아릴 수가 없으니 만일 수용을 옮기고자 하거든 반드시 포구 안에 넓어서 병선이 정박할 수 있는 곳이라야 가하다. 또 병영은 반드시 울산에 있어야 되고 내지로 옮길 수는 없는데 두 영을 예전대로 두면 참으로 큰 패단이 있어 옮기지 아니할 수 없는가? 수영과 병영은 어느 것을 옮겨야 하며 병영은 어느 곳으로 옮기고 수영은 어느 곳으로 옮겨야 하겠는가? 경들은 그 형세를 자세히 살피고 적당한가 여부를 헤아려서 상세하게 모두 지게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50권 성종 14년 1월 4일 정묘 11번째 기사. 통사 김맹경을 보내어 사로잡혔다가 도망해 온 중국 사람 양소 등 남녀 모두 3명을 안동하여 요동에 배송하게 하였다. 성종실록 150권 성종 14년 1월 5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봤다. 성종실록 150권 성종 14년 1월 5일 무술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학이를 마치자 사관 유자한과 지평 김종희 이승수호 임보형 이선남의 벼슬을 올려주는 것이 미편하다는 일을 아뢰었으나 모두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김종희 또 아뢰기를 김맹류는 실행한 부녀의 손자인데 이제 선전관에 임명하였으니 선전관은 승음의 벼슬인데 줄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충년은 겸 선전관으로서 임기가 만료되지 않았는데 사천현감으로 제수하였고 송근은 난신의 아들인데 역시 선전관으로 임명하였으니 이세 사람은 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송구를 선전관으로 임명한 것은 오래되었으며 예충년은 겸선전관으로 반드시 임기가 만료된 뒤에 쓸 필요는 없다 하였다. 임금이 좌우에게 묻기를 김맹류의 일은 어떤가 하자 영사 윤필상이 대답하기를 실행한 부녀의 손자이면 대간의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겸선전관도 음직이 있는지의 여부를 명하에 상고하게 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좋다 하였다. 승음은 특별히 언관으로 임명합니다. 성종실록 150권 성종 14년 1월 5일 무술 세 번째 기사 사무장령 박형문이 상소하여 이승수 임보형 이선남에게 벼슬을 더하는 것은 마땅치 못함을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종실록 150권 성종 14년 1월 6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후원에 나아가 무신의 활 쏘는 것을 보고 또 그를 강하였는데 중의위, 별시위, 정로위 등이 참여하였다. 영조령 이상 의정부와 입직한 도충관 병조 당상 지도령 김세민 달승군 서거정 여조판서 이파 호조판서 어세고 공조판서 선순효 등이 입시하였는데 이때 영안도 순찰사 어유서가 종사관 남윤종을 보내어 부령에 사는 향화인으로 도망간 사람을 소환하지 못하는 일을 아뢰었는데 임금이 입시한 재상들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였다. 청산손 한 명의 심에 강희명 서거정이 의논하기를 저들이 사납고 교만하여 제어하기 어려운 것은 예로부터 그러하였는데 역대에 버려두고 눈여겨보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영락 연간의 양목다불이 거양에 진입하여 모두 죽이고 약탈하여 갔지만 황제가 내버려두고 눈여겨보지 않았으며 마침내 죄를 묻지 아니하였으니 제왕이 오랑캐에게 대하는 것이 본디 이와 같았습니다. 이제 저들의 죄는 마땅히 군사를 일으켜 토벌할 것이나 그 형세가 매우 어려우니 만일 부득이하면 국경 위에서 군대의 위세를 보여 농사철을 당할 적마다 밭 갈고 김매는 것을 못하게 적을 공공하여 피폐하게 하는 것이 가할 것입니다. 하고 허종은 의논하기를 이제 도망에 간 사람을 비록 찾아오지 못하더라도 아홉 마리 소의 한 개의 털과 같은데 무엇이 국가에 손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비록 작더라도 국가의 위신이 달렸으므로 혹은 저들에게 후하게 주어서 달래오게 하기도 하고 혹은 사람을 사이에 보내어 빼앗아 오기도 하는데 이것은 모두 위험을 세우는 도리가 아닙니다. 신은 생각하기를 국경 위에 군사를 엄정하게 하여 들어가서 칠 형세를 보여서 저들로 하여금 농사를 지을 수 없게 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데리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또 저들의 주장이 오거든 옥에 가도 도망간 사람을 수대로 데리고 오게 한 뒤에 석방하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비록 대체는 방해가 되나 군사는 곤도를 쓰는 것을 싫어하지 아니하므로 만약 변장의 뜻에서 나온 것 같이 한다면 또한 해로움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이파 김세민은 의논하기를 저들을 아무리 반복하여 깨우치고 타이르더라도 즐겨 따르지 아니하며 은혜와 신의로 회유하여도 복종시킬 수 없으며 또 전에 간 성미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전일에 깨우쳐 타이르던 말로써 깨닫도록 일러주되 만약 뉘우치고 고치지 아니하거든 장차 군사를 더하여 토벌하겠다는 뜻으로 타이러서 달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듣지 아니하거든. 대신으로 하여금 국경에서 군사의 위엄을 보여 장차 들어갈 토벌할 형상을 하면 저들이 반드시 두려워하고 겁을 내 안심하고 농사를 짓지 못할 것이니 이처럼 두세 번 하면 틀림없이 생업을 잃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위태롭게 여기고 두려워하는 때를 타서 사람을 시켜서 타이르되 만약 혹시 듣지 아니하거든 장수에게 명하여 토벌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이계손 여자신 이맹현은 의논하기를 야인의 성질이 본래 교활하고 간사하므로 비록 여러모로 깨닫도록 일러주더라도 듣고 따르기를 즐겨하지 아니할 것이니 은혜와 신의로서 회복하여 복종시킬 수 없습니다. 이제 오울지합 등이 도망간 사람을 숨겨주고 처음에는 숨기지 않았다가 나중에는 나갔다고 말을 하니 그 반복하에 속이면서 두려워 거리는 바가 없는 것이 심합니다. 그 사세를 보건대 국경 위에 군사를 일으키지 아니하면 끝내 세원할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또 저들은 우리나라 가까운 땅에 살면서 대대로 나라의 은혜를 받았으니 깊은 곳에 사는 야인과 비애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북쪽 관문을 지키는 군사를 강한 군사라고 이끌었는데 조그만 오랑캐를 오히려 의심하고 두려워하여 즉시 군사를 일으켜서 죄를 묻지 아니하면 저들이 반드시 생각하기를 겁내고 약하여 우리를 두려워한다고 하여 교활한 마음을 더욱 방대하게 굴면서 마음대로 죄를 짓고 도망한 자들의 주인이 될 것이니 국위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변경의 근심이 점점 늘어나며 끝내 제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 군사를 선발하여 죄를 묻고 국위를 선양하여 후위를 징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어세공은 의논하기를 신이 전일의 의논에서도 정벌하는 것이 가하다고 하였으며 이제 의요소가 아닌 것을 보건대 끝내 은혜와 신의로 복종시킬 수 없다고 하였으니 들어가 정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는데 임금이 그 의논을 보고 재상 등에게 명하여 모두 앞에 나오게 하여 수여한하는 것이 적당한지 아는가를 다시 물었다. 어세공 이 계소는 대답하기를 얼음이 풀리기 전에 들어가서 공격하여 나라의 위엄을 더 날리는 것만 못합니다. 하고 정창수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전일에 양쟁 등이 출정하였다가 패하여 우리나라 사람을 잃는 것이 매우 많았으니 가볍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가을을 기다려서 서서히 도망하는 것이 가하겠습니다. 하고 허종은 말하기를 도망한 사람이 이런 곳에는 반드시 추장이 있을 것이니 그 추장이 만약 나오거든 잡아서 옥에 가두고 도망한 사람을 모두 수환하기를 기약한 뒤에 석방한다면 저들의 족속이 반드시 다 돌려보낼 것입니다. 하고 이판은 말하기를 추장을 가두는 것은 매우 옳지 못합니다. 추장이 한 사람뿐이 아닌데 어찌 다 잡을 수 있겠습니까? 비록 한 명의 추장을 가둔다고 하더라도 수여하는 데 보탬이 없을 것이고 한간 나라의 신임만 잃을 것입니다. 하였으며 윤필상이 말하기를 길가에서 집을 짓게 되면 3년이 되어도 완성시키지 못하는 것이니 신총으로 결단하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어유서는 이제 올라오는 것이 가하며 다가오는 가을에 들어가 공격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때 임하여 처치하되 뜻밖의 공격하게 하여 만전의 계책을 도모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150권 성종 14년 1월 6일 기해 두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박형문 등이 상소하기를 신 등은 말이 번거롭고 모독됨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나 자주 말하여 거치지 아니하는 까닭은 바로 국가의 명기가 외람되고 천하여 전하의 정사와 형벌이 법이 없음을 위한 것입니다. 옛 제왕이 효우하는 마음을 미루어서 외가에 미치는 것은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처리하는 것이 그 도리를 얻으면 국가에 편안하고 외척이 그 복을 받을 것이며 처리하는 것이 그 도리를 얻지 못하면 조정 정사는 타락하고 어지러워지며 외척도 복리를 받지 못할 것이니 그 득실과 성패의 자취는 역사에 갖추어져서 나타난 것이므로 전하께서 환하게 보신 것인데 어찌 신등의 말을 기다린 뒤에야 알 것이겠습니까? 전하께서 삼전을 반드시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하시고 종실을 대우하고 척리를 어루만져 언혜와 예가 함께 융숭하였습니다. 다만 인부용 이승수는 무성한 무리들인데 모두 벼슬을 더하였으니 비록 대비를 위하고 외척을 돈목하는 마음은 지극히 독실하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명기가 장차 이로써
선하해지고 조종의 정사와 형벌이 장차 이로부터 타락될 것인데 그 이지러지고 손상됨이 또한 중하다고 크지 않겠습니까? 예전 한나라 장제가 태후의 오라버니 마추, 마방 등을 봉하려고 하자 태후가 조소를 받기를 항상 보건대 부귀한 집에 노기가 거듭되는 것은 두번 열매 맺는 나무의 뿌리가 반드시 상한 것과 같다. 무릇 지극히 효도하는 사람은 오베이를 편하게 하는 것으로 으뜸을 삼는다. 그런데 지금은 자주 변이를 만나 고가가 몇 배나 오르니 밤낮으로 근심하고 두려워하여 앉으라 누우나 불안한데 먼저 외척 봉하는 것을 격려하려고 자친의 권권한 마음을 어기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신등이 거기 생각하건대 자승대비께서 아름다운 덕이 고금에 뛰어나서 마후에 비할 것이 아닌데 만약 이 승수인 무리가 범한 것이 이와 같음을 아신다면 어찌 반드시 전하에게 이 사람을 드러내게 써서 아름다운 정사의 흠을 남기게 하겠습니까? 또 이제 청리들은 혹은 재주가 인품으로 혹은 공훈과 능력으로서 고관대작이 된 자가 많지 않은 것이 아니며 공훈과 능력이 일컬을 만한 것이 없으면서 모두 벼슬째 자리에 배치되어 있는 자도 많지 않은 것이 아닌데 반드시 이 승수 인보용의 벼슬을 더한 뒤에야 대비의 은혜가 더욱 두텁고 전하의 효도하는 범위가 더욱 넓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주역의 소인을 쓰지 말라는 경계를 본받으시고 한나라 마후가 외가의 공작을 금하는 조수를 살펴서 미천한 신하의 말을 굽어 따르시어 빨리 두 사람의 벼슬을 바꾸어 조정의 관적이 소인의 요행이 되지 않게 하시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였는데 어스로 그 끝에 이르기를 정사와 형벌이 법이 없다는 말을 하니 마음이 저절로 충동이 된다. 이는 내가 소인을 써서 나라를 그르치는 것이 아니라 대비를 위하여 그 작업을 더한 것뿐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159권 성종 14년 1월 6일 기해 세 번째 기사 영암도 순찰사 어여소에게 하사하기를 두번 요소를 내려 저들로 하여금 조종의 뜻을 자세히 알리게 하였는데 저들이 오히려 미련하게 깨닫고 고치지 아니하니 그 일의 형세를 보건대 기한을 정하여 쇄환시킬 수는 없겠다. 오래되면 마땅히 뉘우쳐 깨달을 것이니 경은 옷은 올라와서 저들이 스스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기한을 느슨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59권 성종 14년 1월 6일 기해 네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이조 참의 박안승이 아뢰기를 주문사는 가을을 기다려서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만약 보내면 중국 사신이 여름엔 반드시 올 것이니 마침 농사철이라서 진실로 큰 패단이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제 만약 보내지 아니하면 정동은 반드시 노할 것이다. 책봉을 하고 때를 기다려서 주문하는 것이 옳겠는가 하였다. 영조 참판 찬하니 아뢰기를 신이 황해도의 흉년 든 것을 보았는데 중국 사신이 나오면 반드시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동의 말에 한명회가 들어오면 별공을 청해서 감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만약 지금 보내면 별공을 면제할 도리가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한명회를 속히 보내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박안승이 또 아뢰기를 세 대비께서 모두 장차 온양에 거동하시려고 하는데 대왕 대비만 행차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말은 옳지 않다 하였다. 성조실록 159권 성종 14년 1월 6일 기해 다섯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녕 윤간이 이승수 임보형 이선남은 벼슬을 제스할 수 없다고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159권 성종 14년 1월 6일 기해 여섯 번째 기사 상이원 제조 이급 빼고 와서 세자 관복의 이를 아뢰니 전교하기라 비록 성인이라도 곤도를 쓰는 것인데 여덟 살난 아이에게 관복을 가지고 예를 행하는 것은 온당치 못할 듯하다. 나는 내전에서 책봉하고 정전에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하니 관복은 바꾸지 말고 예전대로 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50권 성종 14년 1월 6일 기하 일곱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잔죄의 죄수 산오팔계가 그 주인 망룡을 구타한 죄는 유리 참부대시에 해당하며 숙천의 죄수 백정 소근산이 김득간의 집에서 의복과 물건을 강도질한 죄는 유리 참부대시에 해당하는데 대전에 의하여 그 처자는 관노비로 용속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그들 모두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159권 성종 14년 1월 8일에 신축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성종실록 159권 성종 14년 1월 8일 신축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59권 성종 14년 1월 8일 신축 세 번째 기사 상당봉군 한 명의 거버싸래기를 중국 조정에서 만약 패비 윤씨의 이름으로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패하여 사제에 있다고 대답하는 것이 가하다. 만약 끝까지 묻거든 근심에 시달리고 파리해져서 죽었다고 대답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성종실록 150권 성종 14년 1월 8일 신축 네 번째 기사 영의정 정창선을 겸 세자사로 주아의정 융필상을 겸 세자부로 우우찬성 허종을 겸 세자이사로 공조판사 손순효를 겸 세자좌빈객으로 유지를 세자우빈객으로 김승경을 겸 세자좌부빈객으로 성준을 우부빈객으로 김수광을 홍훈대부 사헌부 집이로 이 복선은 승훈랑 사헌부 집행으로 성세명을 통덕랑 사관원 정원으로 삼았다. 성종실록 150권 성종 14년 1월 8일 신축 다섯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이 뒤로는 대신의 처소에서 수의할 공사는 주서 한림으로 하여금 나누어 가지고 가서 의논하게 하고 다른 사람은 의논한 뒤 결과를 서로 전하면서 보지 못하게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59권 성종 14년 1월 9일 에민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우의정 홍응 영도는 노사신 우찬성 허종을 인견하고 대전의 수계할 곳을 의논하였다. 이때 영의정 정찬송 등도 입시하인데 명하여 주문사가 사사를 진언하는 것이 편의한가를 의논하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배신은 사사로이 바치는 의의가 없으니 나의 생각으로는 싸가지고 가는 물건은 모두 정동에게 주고 말하기를 전하께서 대인이 폐국의 별현을 상하여 감하게 하겠다는 말을 듣고 감사함을 견디지 못하여 적은 물건을 가지고 정성을 표하는 것입니다 하고 만약 사사로이 바치는 물건을 묻거든 대답하기는 신하는 사사로이 바치는 의의가 없기 때문에 본래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처럼 말하면 정동이 반드시 준 물건을 내어서 바칠 것이다. 하니 모두 말하기를 성상의 하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였다. 신은 제5국의 신하이고 폐국은 우리나라를 겸손하게 이르는 말이다. 성종실록 159권 성종 14년 1월 9일 에민 두 번째 기사 도승지 노공필이 바람병이 들어 입이 비뚤어졌으므로 사직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승정원의 일이 매우 많고 중국 사신도 장차 나올 것인데 중국 사신을 접대하는 일을 아는 데는 경만한 이가 없으니 만약 병이 심하지 아니하거든 출근하여 근무하면서 치료하는 것이 가하다 하니 노공필이 대답하기를 신의 아픈 고통은 없으나 다만 이로 인하여 다른 증세가 생길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경과 같이 일에 익숙한 이는 쉽게 얻을 수 없다. 다만 내가 경의 재주를 아껴서 경의 창원을 들어주고 또 특별히 초자하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150권 성조 14년 1월 9일 이민 세 번째 기사 여러 재상과 승지들에게 전교하기를 사헌하는 일을 정성이 조정의 의사를 알아가지고 가고자 하는데 나의 생각으로는 만약 사사로이 바치는 물건을 묻거든 마땅히 대답하기를 배신이 어찌 사사로이 바치는 것이 있겠느냐고 하고 만약 억지로 말하기를 사사로이 바치는 것은 이미 전례가 있는데 이번에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하거든 대답하기를 전하께서 대인의 뜻에 감사의 약수한 선물을 보냈을 뿐, 이 밖에는 사사를 가져온 것이 없다고 하면, 그가 반드시 그 말에 감동하여 장차 취의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하니, 모두 말하기를 성상의 하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150권 성조 14년 1월 10일 개묘 첫 번째 기사 경복궁에 거둥하여 삼전에 문안하다. 성조실록 159권 성종 14년 1월 10일 계묘 두 번째 기사 이 세좌를 도승지로 김서애적을 주하승지로
강자평을 우승지로, 권근을 좌부승지로, 김녀석을 우부승지로, 이득승을 동부승지로, 노공필을 가정대부 동지 중추부사로 삼았다. 김녀석이 승제군에 있으면서 날마다 절간을 쓰되 잠시 동안 수십 장을 다 쓰니 동부승지 이득승이 사사를 말하기를 빠른 솜씨다. 우리로 하여금 이 같은 관리를 얻어서 소관이 정체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 하였다. 절간은 편지 또는 공문서를 말한다. 승조실록 159권 성종 14년 1월 11일 갑진 첫 번째 기사. 호주의 사례기를 서울 안팎의 굶주려서 빌어먹는 자가 많으니 청컨대 전례에 의하여 진제장을 성 밖과 동쪽 서쪽에 설치하고 오부 및 한승분 낭청으로 하여금 나누어 관장하게 하여 구제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59권 성종 14년 1월 11일 갑진 두 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이승훈과 절도사 이극균에게 하사하기를 이번 주문사 한 명의 행차에 호순군 300명을 뽑고 무죄가 있는 수령 두 사람을 자출하여 나누어 거느리고 요동까지 호송하게 하고 절도사도 정병 1,000명을 거느리고 한 명의 지휘를 받아서 반로까지 호송하고 돌아올 때에도 이 예에 의거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59권 성조 14년 1월 12일 을사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 김종이 아뢰기를 옛 충년은 본디 내력이 없는데 이제 사천 현감으로 재수하였으니 내력이 없는 자는 동반벼슬을 질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김종이 또 아뢰기를 민함은 일찍이 청성부사로 있으면서 황도 두 석으로 자초 열 석을 받고 반은 자기의 소용으로 하였는데 이제 수령으로 임명하였으니 옳지 못합니다. 청컨대 개차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구관을 상고하는 것이 가하다 하자 김종이 말하기를 비록 궁중에 썼을지라도 백성을 침략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159권 성종 14년 1월 10일 을사 두 번째 기사 호접한사 어세공이 와서 아뢰기를 신이 덕건대 제 은사를 없앤다고 하니 농사는 매우 중요한 것이고 제 어느 일은 이익이 많고 폐단이 작은 것입니다. 전자의 한 명의 홍윤성 등이 제 은사 제조가 되었는데 홍윤성이 명을 받고 여러 도에 순행하면서 모든 제 은을 수축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비록 호주로 하여금 주관하게 하였으나 검찰하기가 어려우니 제 은사를 없애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비록 관찰사가 일이 많다 하더라도 검거할 때가 있겠는가? 호주에서 보고 들은 대로 하래라. 그러면 내가 마땅히 그때 가서 대신을 보내 수축하게 하겠다 하였다.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갔다. 영도령 이상의 입실하였는데 장학원 정 윤민 등이 마감청 노비의 일을 아뢰었기 때문이었다. 한 명예가 아뢰기를 신이 전일에 북경에 갔을 때 정동이 궁각을 주기에 신이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인데 언관의 탄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궁각을 억지로 준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번에도 주려고 하고 형세가 사양하지 할수 없으면 받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159권 성종 14년 1월 12일 을사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59권 성종 14년 1월 13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갔다. 영도는 이상과 진산군 강희명, 달성군 서거정, 우찬성 허종, 좌하참찬 이승서, 여접한서 이파, 공조판서 손순효, 동지사 이극기, 유진, 대사성 노자형과 승지들이 입시하였는데 전 찰방 이관일을 불러서 대학 중용을 강하게 하고 시간관 서거정 허종 등에게 명하여 승리의 권원을 논하게 하였으며 또 천지의 도수 1월 성신 세차 역수의 일을 묻자 이관위가 물음에 따라서 대답하였는데 혹은 맞고 혹은 맞지 아니하였다. 이관위는 젊어서 시 서예 통달하고 승리하게 정렬하여 한때의 선비가 함께 추앙하는 바가 되었으나 여러 번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고 찰방벼슬로 마쳤는데 이때 나이가 75세였다. 집이 이천에 있었는데 손순효가 경의에 발달하여 처천한 까닭으로 부른 것이다. 또 노자연과 유진에게 명하여 주역을 강하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재상들과 그를 강하고 논단하는 것이 많았으니 다시 사람을 쓰는 도를 논하는 것도 그것이 가하겠다 하니 이극기가 아뢰기를 맹자가 이르기를 좌우에서 모두 현명하다고 하여도 옳지 못하고 여러 대부가 모두 현명하다고 하여도 옳지 못하다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장차 낮은 이로 하여금 높은 이를 뛰어넘게도 하며 소원한 이도 친근한 이를 뛰어넘게도 할 것이니 신중하게 아니할 수 있겠는가 하였으니 이는 천만세의 격언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예로부터 제 왕이 어찌 소인을 써서 나라를 그르치게 하고자 하였겠는가 알지 못하는 것을 근심할 뿐이다 하니 이급의 서거쟁이 아뢰기를 당나라 덕종이 노기를 쓴 것과 송나라 신종이 왕안석을 쓴 것은 비록 소인임을 알았으나 멀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사람을 쓰는 것은 국가의 치안에 관계되는 것이니 삼가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재상이 소인임을 알면서 그 이해를 따져서 입을 닫고 말하지 아니하면 잘못이다. 옛사람도 그 아들을 첨가한 자가 있었으니 각각 첨가하면 내가 장차 기용하겠다 하고 이극배가 아뢰기를 신은 비록 아들이 있으나 모두 청교에서 쓸만하지 못합니다 하고 손순효는 아뢰기를 최응현이 쓸만합니다 하고 윤호는 아뢰기를 전궐의 이조 판서가 되어 사람들이 잘못한다는 말이 없으니 전궐과 같은 일을 많이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였다. 손순효가 수리처의 앞에 나와 아뢰기를 원수가 밝으면 고갱이 어지고 모든 일이 편할 것이며 원수가 밝지 못하면 고갱이 게으르고 모든 일이 허물어질 것입니다 하고 이날 두 번째라는 임금이 아무런 말이 없었다. 성조실록 159권 성종 14년 1월 13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이관이에게 유의 두벌을 하사하고 묻기를 그대가 지금 벼슬할 수 있겠는가 하니 이관이가 말하기를 신이 이제 늙고 병들어 벼슬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본도 관찰사에게 유시하여 미두를 내려서 권장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150권 성종 14년 1월 14일 정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조실록 150권 성종 14년 1월 14일 정미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50권 성종 14년 1월 14일 정미 세 번째 기사 제도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내가 근신과 더불어 성리학을 강론하니 매우 이익이 있으므로 여러 사람의 논의를 널리 받들어서 나의 과문한 것을 자료에 하고자 하니 성리학을 연구한 자는 비록 쉽게 얻지 못하더라도 경서에 밝고 행실이 닦여졌으나 억울하게 세상에 시험되지 못한 사람이 어찌 없겠는가 찾아서 아뢰라 하였다. 성조실록 150권 성종 14년 1월 14일 정민 네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산복하여 아뢰기를 전옥의 죄수 사도시 종 김검동이 공상미를 도둑질한 죄는 유리 참부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명하여 사형을 감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150권 성종 14년 1월 15일 무신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자치 통감을 강하다가 양나라 산기 상시 하침이 네 가지 일을 아뢰어 진술한 그 둘째의 말하기를 천하가 탐남하고 잔인 까닭은 진실로 풍속이 지나치게 사치한데 말미암은 것인데 요즘 잔치하면서 즐기는 것을 서로 다투 호화스러운 것을 자랑하려 합니다 하자 양나라 무제가 하침을 꾸짖기를 나는 공년이 아니며 국가의 음식을 먹지 아니한다고 하였는데에 이르러 동지사 이극기가 아뢰기를 무제의 이 말은 잘못입니다. 먹고 입는 것이 모두 백성에게서 나온 것인데 무제가 자기의 허물을 덮고 신하에게 이기려고 하니 이러므로 신하로서 말을 올리는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하침같이 현명한 사람도 마침내 말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임금이 번수에 하면 신하가 그 수족을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였다. 금토관 송질이 아뢰기를 성균관에 있는 요생이 여러 번 과거를 보아도 합격하지 못하여 침체한 자가 많았습니다. 신은 원컨대 경서에 밝고 행실이 닦여진 자를 골라 뽑아서 쓰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하게 정통하고 나이가 늙은 유생을 성균관으로 하여금 기록해 아뢰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50권 성종 14년 1월 15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일본국 살마조 도진 동원지구 비전주 정평 우진 탄정 소필옹
대마주 테스 종전국이 사람을 보내어 토사물을 바쳤다. 왜 혹은 우사랑 성수 소원 피고 파지 등네 사람이 내조하였다. 성종실록 150권 성종 14년 1월 15일 무신 세 번째 기사 호조의 전지학이라. 내가 듣건대 전 찰반 이관이가 이학을 연구하여 늙었어도 게으리 하지 않는다고 하기에 불러서 시험해 보았더니 논의가 정밀하고 능숙하여 과연 소문과 같으므로 장차 드러나게 기용하여 그 뜻을 위로하고자 했으나 이관이가 스스로 나이가 많아 이를 다스릴 수 없다고 하여 천리로 돌아가서 연연을 마치고자 함으로 내가 그 뜻을 아름답게 여겨 의복을 하사하고 돌아가도록 허락하였다. 그런데 이제 흉년으로 생활이 어려울 것이니 그가 살고 있는 이천관청으로 하여금 쌀과 콩 아울러 열석을 하사해 나의 포장하는 뜻을 보이라 하였다. 성종실록 150권 성종 14년 1월 15일 무신 네 번째 기사 승정원 홍문관의 대전 송록 감교청과 입측한 재장에게 명하여 사우하게 하고 문신으로 하여금 상원실을 지어 올리게 하였으며 술과 안주를 하사하고 날이 저물었어야 파하였다. 상원시는 저물대보름을 제목으로 짓는 시다. 성조실록 150권 성종 14년 1월 16일 기요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봤다. 성조실록 150권 성종 14년 1월 16일 기요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 박형문이 아뢰기를 민함이 일찍이 청송부사가로 있으면서 자초 15곡을 민간에서 징수하였으니 그 불법이 심한데 이조에서 선산도사로 제수하였고 또 조충노 기유 등 정오품을 거치지 않았는데 병조에서 익위사 익위를 제수하였으니 익위는 정오품입니다. 신 등이 바야흐로 행문할 때 병조에서 거짓으로 몰랐다고 하면서 교묘하게 꾸며서 아뢰었다가 갑자기 개정하기를 청하였으니 이는 크게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치, 정계함, 이사준 같은 경우도 모두 종품으로서 정품에 올려 임명하였으니 이것도 공정한 도가입니까? 참건대 국문학에 앞서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민함은 자기가 차지한 일이 아닌데 버리고 쓰지 않는다면 또한 지나친 것이 아니겠는가? 이조에서 알고 기용하였더라도 진실로 잘못이 아닌데 모르고서 기용하였으니 또한 잘못이 아니다. 그리고 병조에서 만약 과연 거짓으로 몰랐다고 하였다가 개정하기를 개청하였다면 잘못이다. 그것을 물어서 아뢰라 하였다. 헌납 이종륜이 아뢰기를 군사의 상제는 101로 한정하였는데 이는 아름다운 법이 아닙니다. 청컨대 대전에 씻지 말게 하소서 하자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며 물었다. 영사 윤필상이 대답하기를 이는 조정조에서 행한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만약 3년으로 상대를 하며 방하는 것이 허술해질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전에 3년상을 지원한 자가 있으면 들어주도록 하였으니 반드시 외골로 100일로 한정할 것은 아니다 하였다. 성종실록 150권 성종 14년 1월 17일 경술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50권 성종 14년 1월 17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올령압 간흥능 등네 사람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성조실록 150권 성종 14년 1월 18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사헌부대선 이철견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민함이 일찍이 청송부사가 되어 콩석섬을 민가에 나눠주고 자초 15여곡을 함부로 거둬들였는데 쓴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비록 자기가 차지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백성을 심하게 침학한 것이 여기에 이르렀는데 미남이 이제 다시 선산부사가 되었으니 탐험 무리를 징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백성의 고효를 짜고 재산을 빼앗는 패단이 다시 전과 같을 것입니다. 이것이 신등이 여러 번 성청을 모독하면서 그치지 않는 까닭입니다. 전하께서 어제 경련에서 전교하시기를 자기가 차지한 일이 아닌데 전쟁을 저지시켜 스스로 새롭게 하는 길을 막는 것이 옳겠는가고 하셨는데 신등의 의혹이 더욱 심합니다. 예전에 맹경이 도구가 되자 탐리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사직하였으므로 그것을 비교하여 좋은 매가 팔찌에서 내리자 바로 맞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탐리를 채용하여 사람마다 스스로 새롭게 하는 길을 열도록 한다는 것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빨리 성명을 거두어서 탐목을 막으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150권 성종 14년 1월 18일 시내 두 번째 기사 사관한 점은 김직손이 와서 아뢰기를 전계의 함은 단지 이임으로 취재하여 정구품 세 마를 올려서 제수하였고 이 사주는 종구품 참봉으로 산관이 되었다가 세 마로 뛰어올려 제수하였으니 세 마는 세자의 요속이므로 고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주는 처음에는 창기의 사건으로 파직되었고 또 음력 어울 우동의 옥사에 연주화되었으니 본대 단정한 선비가 아닙니다. 청와대 빨리 개정하소서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기사에 적합하지 않은 자를 기록하여 아뢰라 하였다. 성조실록 159권 성종 14년 1월 18일 시내 세 번째 기사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내가 지금 건사록과 전한서를 보고 있다. 그러나 성경 현전만 알고 제자의 글을 알지 못하면 선악을 분별할 수 없으니 건사록 전한서를 다본 뒤에 장자, 노자, 열자, 삼자의 글을 강하게 하고자 하는데 경등의 뜻은 어떠한가 하였다.